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대단하게 만들었는지 시편 8편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를 잠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게 하셨도다.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여러분은 천사보다 높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일 거예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우리의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아닙니까? 선민이면 선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돌리고 믿음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시온산이라고 하죠. 시온산 하면은 그 믿음의 성, 또 예루살렘을 뜻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푯대를 옮겨버린다. 이가봇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40에 가만마멧을 3번 맞고 동족에게 거짓 진짜 음해를 당하고 또 죽을 뻔하고 수십 명이 그가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사의 세도 있지만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저들은 구원 못 받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영원한 천국, 삼층천을 본 거예요. 히브리인의 이내 공중강에는 그 세계가 안에는 위에 한 공간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삼층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은 자기가 이제 편안하다는 거예요. 국력이 좀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상하상에 눕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교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아니요. 넘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사를 보고 현대사를 보면 참 재밌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어디에서 무너뜨렸습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밤새 그 바람을 불게 하서 갈른 다음에 한 번에 수장을 시켜버렸죠. 근데 정확히 3000년 후에 이스라엘에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장군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싸움을 6일 만에 끝낼 수가 없을까? 좋다. 6일 만에 중동을 깨부수자. 이집트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이스라엘은 혼자만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공군기가 하늘을 떴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이집트의 공군 활주를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활주에서 사정없이 그 활주를 폭격했어요. 그 6일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 이집트의 공군기는 한 대도 못 떴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3000년 전에는 물속에서 그들을 무너뜨렸는데 3000년 후에는 공중에서 그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어깨가 막 올라가죠. 이스라엘 역시 선민. 금융가를 잡고 세상에서 호령하던 그들. 그러나 그런 원가지들도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본가지에서 쳐내린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뭔데요? 이방인들에게 왜 이 복음이 넘어갔는지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왜 이렇게 위대한 성경 중에 성경이 왜 사도 바울과 13번째 제자에 쓰여졌을까? 원가지를 쳐내고 진가지를 통해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붙잡히는 너무나도 큰 원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골짜기라는 것은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는 나쁜 것을 의미해요. 무너진 것을 의미해요. 흰놈의 골짜기가 뭐예요? 지옥을 상징해요. 겟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라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일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가는 경고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선민이라고 니네들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아술 군대가 너희를 향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고? 그러나 나중에 너희 인생과 너희 성들은 어떻게 돼 있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어요. 굉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은요, 아래에서 위로 찢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키가 작으니까. 근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뭘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속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막과 성전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또 성막과 성막 안뜰에 있는 휘장이 또 찢어졌어요. 그걸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화평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뭐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나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우리가 기약대로 연약하였으나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악인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평 아니에요? 여러분, 화평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100억이란 돈이 있고 200억이란 돈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늙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화폐와 그 지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과 세상의 재리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쫄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지니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이 아닙니까? 세상의 욕망이 아닙니까?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는 건 선택의 문제라고요? 필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 다 좋으셨으니까 모를 거예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앞에 거는 늘 드려야 되는 거지만 드릴 때가 있고 안 드릴 때가 있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꼭 드려야 돼요. 왜냐? 그건 우리 죄를 향해서 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에 꺼내놔라.
이 천하를 지배한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오,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는 완전히 알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쭉 나와 있죠. 그 중에 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제 6일은 모든 일을 행할 네가 힘써서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아무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NIV에 무예 보니까 수고한다는 말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는데 피곤해요. 왜 설교하는데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인생이 왜 이래도 피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명절 연휴를 지나니까 어떻게 참 마음이 많이 내려가죠.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들이 다 나를 갈구고 있네. 아직도 제사는 여전하네. 아직도 우리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주저앉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네? 만일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너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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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쪽으로 약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원세는 우리를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세요. 구원의 끝까지 구원의 이정들을 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시편 50편에 있죠. 감사로 제사들을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뭘 하죠? 예물을 드리죠. 구약의 제사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항상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이 있었어요. 맨입으로 가는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 원하세요? 드림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 드림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예, 하나님 확증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확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함금 드렸으면 좋겠어요. 응답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럼 이런 어때서 하나님 먹고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목숨으로서 사셨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십자가에 온갖 피와 물을 흘리면서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듯 그를 멸시하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롱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돌린다는 건 그 사람하고 상종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는 그를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너무 길다 오늘 그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은 묵상하는 말씀이 피에 맺히고 눈에 맺혀요. 우리 예수님은 실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시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리로다.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상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영혼의 속건제물이 되며, 속건제물은 피의 제사요 우리의 죄악과 고통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대 제사를 다 이루셨지만 그의 영혼의 속건제물을 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읽다 보면 과학이에요. 성경은 과학이라니까요. 어쩌면 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꼭 모두 성취가 돼요. 참 놀라워요. 그 속건제를 드리면 씨가를 지려보게, 우리 영적인 후손 아니에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추석 때, 참 추석 때 아이러니하죠. 어느 성경을 좀 읽고 싶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레위기를 펼치게 하셔서 레위기를 읽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제사들이니까 너는 영적인 제사에 대해서 좀 읽어라 하면서 제사. 레위기 27장까지 쭉 읽었죠. 뭐 옛날에 많이 읽었으니까 금방 읽었어요. 1장부터 쭉 읽고 있는데, 아, 진짜 성전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걸 죽여가지고, 북쪽에서 죽여가지고 제사장은 들고 그걸 뿌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군에서 대대군종을 하면서 원치도 않게 그 병사들한테 닭게장을 끓여주겠다고 닭들을 좀 죽였습니다. 몇 마리 죽이다가, 하, 저는 죽이는 거랑 안 맞아요. 그 고참 중에 양계잠 하는 분한테 내가 마실 거 많이 사들 테니까 좀 대신 죽여달라고. 그분은 늘 하던 거니까. 근데 제가 몇 마리 죽였는데, 닭들을 세워놓고 목에다 칼집을 넣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이 약해서 털만 긁는 거예요. 닭들이 그냥 빨리 죽여라, 거의 이거죠. 근데 대기하는 닭들이요, 도망다닐까요? 발발발 떨고 움직이지도 못하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까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와 죽임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요? 왜 어린 양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일 것이요 너희 진홍같이 붉은 때가 양털같이 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이 됐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기회 될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14절 그 정도까지 축복은 멈추고 한 4절부터 시작돼서 그때 60몇 절까지 다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읽다가 무서워서 못 읽을 정도예요. 참 신기하죠?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세 가지 책이 나옵니다. 생명책, 여기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책, 말씀이 세세토록 이 생명책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대요. 무슨 말 아니야? 세세토록 영원! 또 하나 기념책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미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연약한 가운데 오병예어를 드린 같이 드린 걸 기념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서운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죄체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카톡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AI에 다 저장이 될 겁니다. AI는 쑥쑥 그것들을 다 흡수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때 모든 것들이 드러난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과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린대요. 여러분 카톡에 찔리면 예수님 앞에 가세요. 다 지워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많은 사람 안에 사망이 거했노라.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되었나니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을 하였고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함을 말미암아 제2의 아담 완벽한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돌이켜 나를 볼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느라. 여러분 이사야가 슬피 통곡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환난과 고통과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을 보고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니면서 돌이키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성공한 자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성공을 바라는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념책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에 기록된들 여러분의 자녀가 천하를 대표한 알렉산더가 된들 세상의 큰 정치인이 된들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 교회를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네가 미지근하니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길 원하노라.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하나님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 얘기합니까? 너는 네가 부자라 부요하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벌거벗고 눈먹고 세상에서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노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최고를 로마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생명의 그 진실과 생각의 최고는 고린도전서 13장 아니에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다 좋아하지만 1절, 2절, 3절 넘어 좋아해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구제하여 내어주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로 이웃에게 권면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다 방언도 귀한 은사고 여러분이 행하는 봉사나 여러 가지들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남들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 무엇들이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려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덧입으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이것을 입고 다섯 가지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이제 어둠이 가깝고 이제 빛이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을 때 어거스틴은 죄악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궤밖에 없어요. 언약궤 얼마 될까요? 옆에 115cm. 좌우 67cm 그렇게 별로 안 커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 있는 돌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또 만나를 당한 항아리가 있어요. 솔로몬 시전에 갔을 때는 돌판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졌는데 그건 어떻게 된지 모르죠. 전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만나는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네요.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를 통해서 만듭니다. 근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생명, 부활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지성소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휘장이 있었죠? 휘장은 세마포예요. 너무 비싼 감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데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찰 때 좋은 세마포를 가져갔어요. 요셉이 바로를 통해서 총리가 됐을 때 세마포로 옷을 입혔어요. 세마포가 요즘 영어로 린넨 아니에요? 린넨. 린넨. 그 비싼 옷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죽도록 고생하다 청구하라 이러진 않았어요. 맨날 고통당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고난이 많으니까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맨날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좀 쉼이 있어야 되죠. 그때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6년마다 안식의 년에 7년을 쉬어요. 그리고 7년, 77에 49 또 희년이 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안식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라. 안식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고통당하고 감옥 같은 곳에서 살고 고통당하고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면 6년이 지나고 7년째 자유함을 주시고 7년이 지나고 77에 49 그 다음에 희년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은혜예요. 안식의. 여러분 우리 안식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나 예레미야 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워낙 의인들이 없으니까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나아가서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이 그 한 명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생명의 구원의 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연고가 없이 던져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너무나도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왜냐?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공생애 3년 동안 맨날 기적 보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도 200만이 맨날 만나를 보고 맨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맨날 승리하니까 감사를 잊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깁시다. 뭘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을 감사합시다. 미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성육신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끄셨고 또 홍해 앞에서 그 뒤로 가서 그들 사이의 흑암과 밝음으로 갈랐던 것처럼 우리의 흑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여러분을 다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